어, 대규모 집회 많이 나요. 오늘 동탈평 앞에 갈라카다 시방금 탈평 앞에 갈라카다 왔는데 아니 10시 반에 춘천 레고랜드 아, 문세문지님 반갑습니다. 빵빵님 반갑습니다. 유튜버들이라도 많아야 기자 하이킹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 일산입니다. 일산 3호선 마두역 앞에 있는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앞에 유원에 지금 현 교육부 장관이죠. 사회부총리 겸 전 국회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 유원의 의원 선거 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물 앞에서 오늘 교육부 장관 유원의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 우파 진영에서 유원회를 비리백화점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교육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데 내가 없더라도 자식은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고 때문에 좋은 교육을 주고픈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리투성이 함량 미달로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 못한 교육 수장을 앉히고 연일 교육계의 풍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밀어붙인 유원에는 각종 비리와 실정법 위반을 한 자로 어떻게 교육부 장관일 수 있는지, 교육부 정책 역시도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진영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모든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박탈하는데 혈안이니 이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급행열차를 탄 것으로 불안한 학부모는 연인 반대와 저지투쟁으로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다. 학부모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저는 두고 볼수 없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부적격 장관을 퇴출하고자 위원회에 인사청문을 통해 밝혀진 비 사실들을 고발했고 가까스로 3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고발한 비리 세 가지는 첫째, 피감기관 건물의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 의원 사무실 입주, 경매 입찰 방해, 부정 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김영란법 위반. 지금 피감기관 건물이라는 이 스포츠 센터 내에 이제 저 유은혜 국회의원 사무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휴일에 지역구에서 기자 간담회, 허위신고, 정치자금 위반. 세 번째, 교육 경력 허위기재, 당선 후 겸직 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그 외에도 네 번째, 남편 사업체 사외 이사를 보좌진에 기용하고 국가 공무원법 위반. 다섯 번째, 자녀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여섯 번째, 배우자 재산 허위신고 의혹,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일곱 번째, 최근 5년간 과태료 59회, 도로교통법 위반 등 비리백화점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입찰 안 되는 건물을 써줬으니 고맙게 여기라는 식의 답변과 의원 시절 위장 전입을 주군째 지연된 몰아붙인 본인은 정작 자신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라니 그야말로 공사 구분 못하는 좌파식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또 선거 자금을 휴일 집 근처 개인 용도 회식에 쓰고도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자가 유치원장은 회계 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비리 범법자로 몰아 인격 살인했으니 참으로 이중적이고 기준이 없는 자입니다.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나 교통법규 과태료 59건은 실로 법 어기기를 말 그대로 밥 먹듯한 빼박이 선거 아닙니까? 양심도 없고 자격도 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도덕불감증 환자를 교육부 장관 자리에 더 이상 둘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는 묻는다. 그동안 참교육을 핑계로 거짓 인권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이성적, 합리적, 사고 아닌 감성적, 동물적 감각만 가리키는 교육판을 짜기 위해 도구로 유원회라는 비리투성이 무대포 인물이 표했던 것인가? 학부모는 우리 아이 망가지는 이런 교육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학부모가 고발한 비리가 성의 없이 수사되기를 바란다. 이번 비리 수사가 정치권의 영향으로 축소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당신도 학부 모임을 명심해 주시라. 아울러 이혼의 장관을 자진 사퇴하라. 어머니는 강하다.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올바른 소송을 주기 위해 우리는 물러 섬이 없이 이혼회가 사퇴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생각 있는 지식인과 언론인은 자식을 위해 나선 학부모의 노력과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9년 3월 14일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이 성명서입니다. 이게 길을 이렇게 다 조용합시다. 사람이 어디로 다니냐고. 조용하자고. 네? 조용해. 금방 하고 할까요? 금방 오래 안 걸려요. 사람이 이리 다 다닌다고 이 안으로. 방해 그만하고 조용합시다. 방해는 누가 하는데?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일복으로 하고 앉았으면. 아자빨이 이해를 하니까 내가 아이고 어디 가나. 나도가 문제야. 요것만 좀 뒤로 빼주세요. 너도 나도. 다래몰랑님 반갑습니다. 영달님 반갑습니다. 박서연님 반갑습니다. 나간다님은 알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송중님님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신손님, 예, 반갑습니다. 갈맹이 부산님 반갑습니다. 자, 그 좌파 정권 3기 좌파 정권 2기 좌파 정권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해찬이 해골바가지 이해찬이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이번에 또 3기 좌파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위원회가 진짜 죽은 대한민국 교육을 확인사살하는 그런 임무를 띠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대한민국 교육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위장전입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비리를 가지고서 지가 가지고 자신의 비리는 넓은 아량으로 봐달라고 하는 이 좌파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지사바 정권도 빨리 종식시켜야만 대한민국 교육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복규님 반갑습니다. 산희님 반갑습니다. 한소리님 반갑습니다. 유에스 프레그 YI님 반갑습니다. 엄마 틀어주세요 엄마. 불러나라 불러나라 유언해 자리에서 불러나라 유언해 불러나라 유언해 불러나라 유언해 어서 빨리 불러나라 유언해 교육은 백년지대계야 교육은 우리 국가의 미래야 유언해 가야 하랑 유진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우리 어머님이 들고 있는 피켓 내용을 이제서 제가 지금 제 눈에 들어왔는데 불법 노조 정교주를 국제회의 대표에 데려갔다고 지금 참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진짜 이 정부 조사파 정권 하루빨리 우리가 종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법 노조 정교주를 국제회의 대표에 데려가는지 참 미쳐도 더럽게 미친 교육부 장관 유원의 비리 수사 촉구 기자회견 주최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에서 이경자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전학년이라 그러죠. 전학년 주최로 합니다. 오늘 또 사회를 우리 다섯둥이 다섯둥이 엄마가 또 사회를 맡으셨네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주변의 상인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때문에 소리가 커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장사하시기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서 원가가 오르니까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세금 안에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비. 그 교육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교육비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는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저희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이 교육부 장관을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많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실지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수진 대표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산에 오랜만에 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에 EBS 때문에 한참 왔었죠. 여기 와서 정보관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일산 시민 여러분, 저희는 일상적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들입니다. 저도 아이 다섯을 키우고 있고요. 방금 우리 마이크 잡으신 이신희 대표님도 아이 다섯, 등에 이제 업은 아이가 다섯째입니다. 저도 1학년 초등학교 올해 입학한 8살짜리 막둥이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교육 문제 때문에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이 그 정권의 실태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기자회견하고 집회를 다니면 저 엄마들은 저게 직업인가 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네. 저희는 돌아가면 똑같이 아이들 숙제 봐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는 평범한 엄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늘 일산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은혜라는 여자를 규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몇 번이나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아이들이 방학이어서 뛰쳐나오지 못했습니다.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의 자질이 있습니까? 어디 이 지역과도 국회의원 나오려고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일산 시민 여러분, 저희가 오늘 잠시 소란스럽더라도 교육에 너무나 관심이 있는 우리 엄마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음을 봐주시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분들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의 공동 대표로서 몇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공동 대표로 계시는 박은희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막 헐레벌떡 오느라 순서를 잠깐 잊었습니다. 예, 우리 공동 대표인 우리 이경자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학부모들이 오죽하면 거리에 섰을까. 지나가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다 똑같은 학부모로서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엄마들이 왜 거리에서 현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를 구걸하려고 하는지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일산에 이 일산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 윤혜 장관은 그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건물에서 2년 이상이나 자기 선거 사무실로 썼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기에 선거 사무실을 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나 지난번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고 그로부터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했는데도 그 사람은 지금 장관이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에 이렇게 정치가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주사파 운동권으로 김근태라는 정치인의 비서를 지낸 여자입니다. 자기가 교육 경력도 없고 아이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야말로 교사, 교장,
교수들의 우두머리를 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수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왕 뽑혔으니 할 수 없다 하고 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장관의 행위는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발표된 사안들을 가지고 검찰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석 달이나 끌다가 지금 고향 지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부경찰서에서,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동부경찰서가 현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아주 당당하게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열게 된 겁니다. 진짜 윤에 대해서 그 비리를 일일이 이따 성명서에서 나열할 겁니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비리 백화점 장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장관이라는 말 하기도 싫습니다.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모두한 얼굴만 반반하게 생겼지, 여자가 얼굴 하나 이쁘면 장관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학생 때 학생 운동밖에 한 것 없고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덕목을 갖춘 사람이 아닌 운동권에서 30년을 놀고 먹은 여자가 교육부 장관이 말이 됩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우리나라에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 여자는 다음에 곧 총선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을 더 해먹으려고 이 고양시에서 출마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까지 왔습니다. 우리 깨인 엄마들이 이 교육을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핀란드 헬싱키에 가 있을 겁니다. 누구랑 함께냐? 세상에 불법 노조가 된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세계 교육자 대회에 참석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만들었는데요. 몇 년에 걸쳐서 싸워서 전국에서 60만 명이 전교조 추방운동에 서명을 하셔서 그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노조로 인정하는데 수년의 세월이 걸린 전교조입니다. 이런 전교조가 지금 윤회에 의해서 합법화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화를 내시고 이건 안 된다고 이번 문재인 정권의 윤회 장관을 향해서 모두가 손가락질과 안 된다는 아우성을 쳐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으로 급행열차를 태워서 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자라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비리도 아닌 것을 비리로 확대해서 선전선동하더니 그 유치원들을 지금 다 죽여서 국공립유치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젊은 엄마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공립에 공짜로 보낸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상보육만 좋아하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내야 될 그 세금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유치원이 남아 도는 지경인데 국공립으로 다 바꿔버리면 사립유치원은 곧 다 죽어버리면 우리는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북한의 타가소와 같은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을 여러분은 막으셔야 합니다. 우리 제대로 된 학부모들은 사립과 공립이 공존하면서 거기서 더 나은 교육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리고 유치원에게 주는 그 학부모 지원금을 우리에게 직접 주면 우리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잘 가르치는 교육을 선택할 텐데 우리의 선택권을 뺏는 것이 바로 유은혜입니다. 유은혜는 지금 6조 3천억이라는 돈을 국공립을 확립하는 데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지 멋대로 걷어서 멋대로 써도 되겠습니까? 국민이 현명하고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모르고 사는 동안 좌파들이 정치를
장악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주의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전단계였습니다. 그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모두가 다 개천에서 그야말로 붕어 잉어처럼 그저 행복하게만 살라고 합니다. 싫습니다.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개천의 용이 되기 싶고 우리 자식을 실력 있는 아이들로 길러서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하얀 평준화된 교육에 묻어놓으려고 합니까? 그 앞장서는 윤회 장관을 끌어내릴 때까지 우리 학부모들이 어디에서든지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윤회를 물러내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회 물러가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재 대표님은 20년 공교육에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지금 방금 발언하신 유치원의 모든 국공립화, 그것이 북한 타가소의 첫걸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북한에서 탈북한 여러 증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타가소가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돈을 나라가 관리하면서 너희는 나라에서 시키는 교육만 시켜 하면서 시작한 것이 모든 사립 유치원의 말살입니다. 젊은 엄마들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돈 대준다고 다 손 벌려 좋아하지 마십시오. 북한 타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고 싶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살다 살다 문정부가 임명한 이렇게 많은 인사들 중에 윤회만큼 비리가 많은 인간은 처음 봅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지금 제가 아는 것만 7가지인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에 분명히 어긋나고 교육을 담당해야 될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으로서 분명한 부족한 자질입니다. 엄마들이 알고 윤회를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일산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산의 윤회는 당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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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이 윤회 원치 않습니다. 교육 비리의 온상. 지 자식은 위장으로 주소 옮겨서 지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는 거지 교육부 장관입니다. 두 번째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교육 개혁 포럼의 홍수연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연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공교육이 올바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망가지다 못해서 아주 교육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교육을 통해서만 학교 국가에서 하는 교육만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박찬호니 김연아니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 이제 너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교육수장이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라는 자가 가장 깨끗해야 하고 가장 양심적이어야 하는 교육부 장관이 비리 백화점입니다. 5년 동안 과태료를 59건을 냈습니다. 5년 동안 과태료 59번, 이거는 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장관으로 앉혀놓으면 우리 애들 보고 뭘 가르칩니까? 지는 다 가서 교통법규 어기고 무슨 조그마한 법안 다 어기면서 애들한테 법 잘 지켜라, 약속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 교육수장에 앉혀놓고는 우리 아이들 교육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고 위장전입, 자기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위장전입하고 그런 그 인사들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면 세상에 말도 못하게 질타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몰아붙이고 인격 모독하고 그러더니 본인은 위장전입을 해놓고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해를 하랍니다. 남이 그 이장 전입하면 죽을 죄인데 자기가 이장 전입한 거는 자식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위장 전입 부모들이 왜 합니까? 법이 어기는지 알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 받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거는 꼴과 맡겨놓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위장 전입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자녀 사랑해서 위장 전입했는데 국민들 니들이 뭐야? 이렇게 말하는 장관이 장관입니까? 이거는 장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아무렇지도 않게 공사 구분 없이 써놓고 한다는 소리가 유은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잘 안 되는 건물 써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라는 식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두 사람을 장관으로 앉힐 수 없다고 국회의원이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 이야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다 개무시하고 그냥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리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그런 무대뽀로 앉힌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민심?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무슨 그들이 민심, 여론에 선동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론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멋대로 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들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내 새끼 살아가는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가만히 두고 먹을 것 같습니까? 이거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산 시민 여러분도 유은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사람 이제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 정권에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귀신 나토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민심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민심일 뿐입니다. 이런 비리백화점이 드불드불한 여자를 교육부 수장으로 앉혀놓고 우리 아이들 교육이 바로 될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소불위 같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말로만 떠들지 말고 깍대기로 확 벗겨서 어떤 여잔지 국민 앞에 철저히 수사해서 내놓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온통 입만 열면 비리, 공과사 구분 안 되고 내가 하면은 괜찮고 니들은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을 우리 교육수장으로 절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육수장으로 들고 무슨 민주화니 뭐니 하고 떠들면 전 세계가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웃음 사고 그리고 병신 같은 나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은혜 장관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유은혜 장관 물러나십시오. 자진 사퇴하세요. 뻔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 저 얼굴 꼿꼿이 들고 나와서 남의 비리, 남의 짓털만한 실수는 아주 침소범대에서 떠들고 자기의 비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어때? 내가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진짜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을 낱낱이 밝혀서 할 때까지 우리 학부모 단체는 끊임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돌도 안 된 아기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로 나오신 이승희 대표님 다섯째 아이고요. 정말 이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 들쳐업고 일상까지 쫓아온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깜도 안 되는 그 여자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우리 아이들 죽이는 교육 만들지 말고 우리 아이들 제발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교육부 장관 좀 세워주십시오. 공직자의 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그런 여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마땅합니까? 안됩니다. 혹시 지나시는 시민 중에 유은혜를 알고 있거나 지인이 계시다면 자진해서 사퇴해 주시기를 옆에서 권면해 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아이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유은혜 물러가라, 유은혜 사퇴하라, 학부모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죄송합니다. 이 노래는 음악밤님이라는 또 가수께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어젯밤에 야,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어서 빨리 물러나라 유은혜. 교육은 백년지대계야, 교육은 우리 국가의 미래야, 유은혜. 자, 현장에는 또 이렇게 일산에 사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암묵적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엄마들의 분노의 소리입니다. 비비 원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어서 빨리 물러나라, 꺼져라. 교육은 백년지대계야, 교육은 우리 국가의 미래야, 유은혜. 장관 자격 없어, 교육부 장관 자격 없어. 사회주의 공산당 당신 내려쳐라, 결사반 내려쳐. 백일화 하역평준화 너네부터 수천해라. 물러나라 유은혜, 감사합니다. 일산 시민 여러분, 저희가 좀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교육 비리의 온상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평범히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하는 엄마들입니다.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자기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부 장관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계속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바로 세우기 대표로 계시는 박은희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바로 세기 박은희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저희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잠이 안 오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런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준법 정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약속은 지켜야 한다, 법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요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의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자체가 이렇게 비리 백화점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 덩어리인 자가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예. 정말 창피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맞습니다.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고등학생 아들에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비리가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교통도교 5년 동안 59번이나 위반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뭐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초등학생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해도 되겠는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될 수가 있으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하루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비리가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정치자금법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간담회 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 서류들을 내놔야 되는데 보니까 주말에 무슨 갈비집 가서 갈비집 갔으니까 갈비를 먹었겠죠? 300만 원이나 썼는데 그런 서류를 제출을 못한다 이겁니다. 주말에 기자간담회 한 거 보셨습니까?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좀 수사 좀 해주십시오. 이런 비리 덩어리, 비리백화점 교육부 장관은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비가 목근역으로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기자간담회 왜 증빙서류는 제출을 못하는지 그것이 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아요. 300 얼마를 처먹은 거야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유은혜 생각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여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마땅합니까? 아닙니다. 남편 사업체 일하는 직원을 자기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빼돌렸는지 진짜 줬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국가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일산에 살면서 서울까지 자기 아들 위장 저 주소 옮겨서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할 짓입니까?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하는데 재산 허위로 신고하고 일반 국민이 이랬으면 이거 벌금 까면 벌금. 벌금이 뭐예요? 지금 지껏 감추다 못해 그냥. 맞습니다. 이런 유은혜를 일산에서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일산의 유은혜가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당장 사퇴하라. 비리가 가득한 유은혜는 교육부 장관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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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밥에 그 나물 드리죠. 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그랬군요. 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멀리서 왔습니다. 경기 동부 학부모 연합의 송미경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경기도에 사는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고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 아닙니까? 우리 국가의 미래인데요. 저 이렇게 피켓들을 좀 한번 쫙 펴주세요. 보시면요. 다 좋은데 왜 교육을 사회주의화 하는지 저는 그것을 그 이유를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는요 사립유치원의 비리 프레임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협박하느냐, 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등에 업고 나와서 아주 악랄하게 겁박을 주면서 그 갑질 아닙니까? 무슨 교육부가 갑질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교육부가 보시면은 교육부가 그 유은혜 장관은 위장 전입 어디다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톨릭 성지에다 했어요. 카톨릭 성지.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성공회대 카톨릭 성지에다가 위장 전입을 하고 동네 아줌마도 과태료 주정차 위반 뭐 각종 그런 과태료를 무는 위반을 법 위반을 59회다 했다면 저는 동네 아줌마라도 안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 좀 차리라 그럴 텐데 교육부 수장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당장 내려오고 사퇴하기를 학부모는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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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비리 저지르는 것은 다 우리 어머니 한 말씀 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국민의 민심이고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디 비리를 저지르는 여자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전교조하고 어디 갔다고요? 예? 전교조 국제회의 갔죠? 예.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예. 인천에서도 지금 전교조하고 짝짝꿍했는데 이것을 다 그림 그리는 것이 유은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산 시민 여러분, 유은혜가 혹시나 이 지역구로 나온다면 절대 이름도 보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교육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지금 인천 교육청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교육부 장관, 교육부, 교육청, 교육감에 의해서 자유가 됩니다. 자지유지됩니다. 좌파 교육감 때문에 그 빛깔 좋은 진보 교육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제대로 된 교육감 뽑아야 되고 그 전에 유은혜는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비리의 은상 유은혜 엄마로서 이가 부들부들 갈립니다. 일산 지역구 여러분 유은혜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일산에 발걸음 붙이게 하십시오. 다음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인권조례 폐지 네트워크. 지금 서울의 학생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대표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다섯, 지금 다섯째는 업고 오셨어요. 예, 우리 이신희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시죠? 모르죠. 우리가 내고 있는 교육비 음료수 하나에도 다 들어있고 이 떡볶이 파는 떡볶이에도 다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비로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 전 세계의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줘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비로 뻘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은 독을 먹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올라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학교를 전부 다 멍청이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감 모두 다 한통 속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행복한 학교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 행복해요. 아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멍청하면 아주 행복해요. 아무 생각 없어서. 맞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부다. 부다. 왜 그래요?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고민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멍청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유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각성해야 됩니다. 자신이 올라갈 위치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면서 어디 올라가서 교육부 장관이라고 이름을 내밀고 있습니까?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 파악 좀 하십시오. 맞습니다.
교육이 있는 곳마다 자기가 무슨 비리를 없애는 무슨 사냥꾼인 것 마냥 앞장서서 뭐 선의의 도사인 것처럼 지금 앞장서 있는데 비리의 원상지는 본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서 똥 묻은 개가 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냐고요. 맞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시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무슨 교육 대회예요. 정교조하고. 네? 교육을 아시는 분이 가셔야죠. 맞습니다. 이 나라 교육 망신시키러 어디를 가셨습니까? 올라간 거지. 핀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교조가 앞세우는 게 핀란드 교육이에요.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자꾸 선전하니까. 아니에요. 실상은 좌파 교육의 원상지예요. 우리나라 교육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기에 애 다섯 엄마가 살림 안 하고 애 교육 지금 1학년 초등학생 입학해서 적응시켜야 되는 엄마가 이 자리에까지 나왔어요. 옳습니다. 우리 애들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지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이 생각에 모두 다 동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일산에 발도 못 붙여야 합니다. 동부경찰서에서는 당장 수사에 착수해 주셔서 올바른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교통법규 위반만 59회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기본적인 공직자 윤리도 갖추지 못한 유은혜는 당장 사퇴하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재산도 허위신고하는 거짓 교육부 장관 이은혜는 물러나라! 한 가지만 더 하겠어.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교수라고 그것도 뻥쳤죠 대표님? 6개월 강사 고작 우석대학교에서 해놓고 교육부 장관에 내약이 필요하니까 2년으로 뻥친 게 유은혜 장관입니다. 이 여자가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있습니까? 거짓말 장관! 유은혜 거짓말쟁이! 유은혜는 꺼져라! 죄송합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지금 울분이 찼습니다. 왜 유은혜가 펼치는 교육마다 우리 아이들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바른 교육 우리 네, 최윤숙 대표님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명서 읽기 전에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 이거 300만원어치 갈비는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는데 아이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공기청정기는 교실에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비례백화점 윤은혜 장관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교육은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내가 없더라도 자식은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고 바라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주고픈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례투성이 한량 미달로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 못한 교육수장을 안치고 연일 교육계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밀어붙이기인 윤은혜는 각종 비례와 비리와 실정법 위반으로 위반한 자로 어떻게 교육부 장관일 수 있는지 교육정책 역시도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진영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모든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박탈하는 데 혈안이니 이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급행열차를 탄 것으로 불안한 학부모는 연일 반대와 저지투쟁으로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다. 학부모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부적격 장관을 퇴출시키고자 윤은혜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비리 사실들을 고발했고 가까스로 3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한 세 가지 비리는 첫 번째, 피감기관 건물의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 의원 사무실 입주, 경매 입찰 방해, 부정척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김영란법 위반. 두 번째, 휴일에 지역구에서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정치자금법 위반. 세 번째, 교육경력 허위기재, 당선 후 경직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고 그 외에도 그 위에 네 번째, 남편 사업체, 사회 이사를 보좌진의 기용, 국가공무법 위반. 다섯 번째, 자녀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여섯 번째,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일곱 번째, 최근 5년간 과태료 59회, 도로교통법 위반 등 비리 백화점이란 말이 무색깔 주경이다. 더 많지만 최소한 이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입찰 안 되는 건물을 써줬으니 고맙게 여기라는 식의 답변과 의원 시절 위장 전입을 죽을 죄 지은 듯 몰아붙인 본인은 정작 자신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라니 그야말로 공사 구분 못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또 선거 자금을 휴일 집 근처 개인용도 회식에 쓰고도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자가 유치원장은 회계 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비리 범법자로 몰아 인격 살인했으니 참으로 이중적이고 기준이 없는 자입니다. 배우자 재산 허위 신고나 교통법규 과태료 59건은 실로 법 어기는 말 그대로 밥 먹듯한 빼박이 증거 아닌가? 양심도 없고 자격도 없고 뻔뻔하게 그지없는 도덕 불감증 환자를 교육법 장관 자리에 더 이상 둘 수 없다. 다음으로 학부모는 묻는다. 그동안 참교육을 핑계로 거짓 인권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아닌 감성적, 동물적 감각만 가르치는 교육판을 짜기 위해 도구로 유두내라는 비리투성의 무예포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학부모는 우리 아이 망가지는 이런 교육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학부모가 고발한 비리가 성역 없이 수사되기를 바란다. 이번 비리 수사가 정치권의 역량으로 축소,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당신도 학부모임을 명심해 주시라. 아울러 윤회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어머니는 강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올바른 스승을 주기 위해 우리는 물러섬 없이 윤은혜가 사퇴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생각 있는 지식인과 언론인은 자식을 위해 나선 학부모의 노력과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었습니다. 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의 35개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단체 연락 주세요. 같이 싸웁시다. 오늘 시작입니다.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 내려오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엄마들이 투쟁이란 말이 그렇지만 아이들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듣고 우리는 일산 동부경찰서에 유은혜 고발장 또 조사를 잘 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일산 시민 여러분, 학부모들과 함께 싸워주십시오. 비리 현상인 유은혜가 더 이상 교육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유은혜를 당장 사퇴시켜주십시오. 유은혜는 사퇴하라. 이것이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교육비리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떠서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어서 빨리 물러나라 유은혜 교육은 백년지 대계야 교육은 우리 국가의 미래야 유은혜 장관 자격 없어 교육부 장관 자격 없어 사회주의 공산당 방식 대연철화 결사 반대 회기로 하역평준회 너네부터 실천해라 물러나라 유은혜 물러나라 유은혜 우리 학부모 단체들은 우리 일반 시민과 더불어 교육부 장관의 자질이 없는 유은혜가 사퇴하는 날까지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일산 시민 여러분 유은혜가 일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경찰서 오신 정보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비리 백화점 전형적인 좌파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사퇴해야죠. 사퇴하고 물론 뭐 사퇴 안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과 같이 동반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보셨지만은 사회를 보신 우리 여성분도 아이를 다섯 명이나 두고 있고 또 연설을 해주신 또 어머니도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정말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재 과거에는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를 걱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미래보다는 미래에 앞서서 지금 현재 현실의 교육 정책에 빨리 온갖 그 난맥상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더 큰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이 똑바로 정말 오직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는 그런 어린 미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교육이 제 역할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수사촉구 그리고 사퇴를 위한 기자회견 같이 했습니다. 전국 학부모 연합 전학년 회원 단체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거 가져가라고. 같이 아니. 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예. 식사하고 아, 여기 가서 자 여러분 잠시 후에 오후 2시 예.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의 미세먼지의 무능력한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무능력한 문재양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집회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